이제 위암을 일으키게 될 수 있는 위축성 위염이 있는 분들은 위산 분비가 비교적 안 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. 이 위산이 부족하게 되면 식물이 잘 소화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각종 세균이 위벽을 뚫고 들어오면서 위벽을 손상시킬 수가 있습니다. 또 이제 연세가 드실수록 65세 이상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위산 분비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이 운동을 꼭 따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운동. 위산 분비를 돕는 바로 허리 비틀기 동작입니다. 먼저 의자에 앉은 다음 저희가 동작을 하기 전에 앞서 호흡법부터 한번 배워보실 거예요. 네, 양손을 갈비뼈를 잡으신 다음에 코를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후 내쉬면서 내 몸속에 있는 공기를 다 빼주실 거예요. 한번 해보시겠어요? 코를 깊게 들이마시고 입으로 후 이렇게 갈비뼈를 최대한 납작하게 조이는 호흡법을 꼭 신경을 쓰시면서 동작을 진행하셔야 돼요. 자, 그다음 저희 의자의 다리를 넓게 벌리고 양팔도 직선으로 넓게 벌려줍니다. 우리 이전에 앞서 했던 호흡법을 다시 해보실 거예요. 마시고 입으로 후 내쉬면서 천천히 우리 오른쪽으로 허리를 비틀어줄 거예요. 이때 내 왼쪽 무릎이 따라오지 않게 하체는 고정시켜주시고 다시 한 번 더 마시고 후 내쉬면서 자, 왼손은 오른쪽 발목으로 들려주시면서 오른손은 하늘을 향하도록 뻗어줄 거예요. 몸의 중심을 잡기 위해서 우리 시선은 오른쪽 손끝을 바라볼 겁니다. 자, 여기서 호흡이 부족하신 분들은 한 번 더 호흡을 깊게 들이마시고 입으로 후 내쉬면서 더 깊게 스트레칭 해볼게요. 다시 한 번 더 마시고 후 내쉬면서 시작 자세로 돌아오시면 됩니다. 자, 우리 호흡이 제일 중요하니까 한 번 더 코로 깊게 들이마시고 다시 입으로 후 내쉬면서 이번에 왼쪽으로 상체를 틀어줄 거예요. 이때 오른쪽 무릎 따라오시면 안 돼요. 다시 한 번 더 호흡 마시고 후 내쉬면서 오른손이 이제 왼쪽 발목으로 향하시면서 왼손은 하늘로 길게 뻗어주세요. 자, 몸통의 중심을 잡기 위해 시선은 우리 뻗은 왼손 바라보실게요. 자, 더 깊은 스트레칭을 위해서 다시 한번 호흡 크게 들이마시고 후 내쉬는 숨에 처음 위치로 천천히 돌아와 주실게요. 아니, 이 운동을 하면 위산 분비가 이렇게 잘 된다고 느껴지고 잘 되는 이유가 뭘까요, 선생님? 저희 척추를 잡아주는 근육을 이완시켜 압박된 위를 풀어주는 원리예요. 척추를 잡아주는 근육은 다혈근, 횡격막, 골반 기저근, 복행근이 있는데 이 근육들은 뼈와 함께 위는 물론 우리 몸속의 장기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. 그런데 이 근육들이 뻣뻣해지면 위에 압박을 가해 위산 분비를 막을 수 있겠죠. 더 압박된 분이 심하신 분들은 위를 눌러 통증까지 일으킬 수 있어요. 따라서 척추를 잡아주는 우리 근육만 네. 잘 풀어줘도 위 질환 예방에 충분히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. 이 운동은 몇 회 정도 하면 되나요? 횟수 같은 경우에는 한 8회 횟수로 잡고 한 3세트 정도만 진행하시면 성공하실 것 같아요.